솔직히 내가 서울대에서 공부하나 연대에서 공부하나 그전 똑같아요. 만약에 제가 미적분 공부하면 그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가르쳐요. 근데 서울대 나오면 잘 되고 연대 나오면 조금 안 좋은 데 가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브랜드 마케팅. 아무리 삼성이랑 뭐 삼성 핸드폰이랑 하이얼 아시아 하이얼 하이얼 핸드폰이랑 스펙이 똑같아요. 근데도 삼성 게더 비싸게 팔리고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요. 왜냐면은 브랜드가 더 좋으니까. 저는 제가 아는 대학교는 브랜드. 자신한테 하는 프로파일, 브랜드.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내가 독학을 해서 선영대에서 공부해서 되게 열심히 했다 쳐봐요. 그걸 누가 알아줬냐고요. 자격증? 자격증이라는 거는 그분은 제 생각에는 좀 상아탑에 계셨던 분 같아요. 자격증은 어떠한 경력이 갖춰졌을 때 그게 빛을 발하는 거지, 그 자격증 자체만으로 빛을 발하지 않아요. 선배님 아시다시피 변호사 자격증 따면 뭐예요? 변호사 업무를 해야, 거기 스페셜티를 가져야 그 변호사 자격증이 빛나는 거잖아요. 선배님 그것처럼. 말로 얘기를 들으니까 더욱더 공감이 안 간다. 지금은 간판만 가지고 한국에서 사람 안 뽑아. 그 누가 그래? 지금 제 선배님 말씀하시겠지만 뭐 간판만 안 갖고 뽑겠죠. 뭐 다른 것도 볼수 있겠죠. 그러나 한번 봐보세요. 삼성에서도 대기업에서 그 지방대 뽑아요. 왜냐면 지방대 사장을 뽑으려고 뽑는 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 시책 때문에. 제가 들어간 12명의 동기 중에서도 2명이 지방대였어요. 거기서 총장 추천서까지 받은 4.0 완전 4.0 맞은 사람 2명 잤어요. 나머지 10명은 저 같은 10명 중에 나 같은 사람도 없었지. 그중에 5명은 해외 유학파였으니까. 현실은 그런 거예요. 뭐 그렇죠. 잠깐만, 뭐대 현실은 그런 거야. 이런 용어 좀안 썼으면 좋겠어. 글쎄, 아니 현실을, 글쎄. 선배님이 인사 담당자 생각을 해봐요. 인사 담당자인데 선배님이 아무리 선배님 날고 긴다고 쳐봐요. 날고 길어서 선배님이 사람들 잘한다 쳐봐요. 근데 서류 한 장으로, 서류 전형으로 대부분 사람들 다 걸러냈는데 서류 한 장으로 이 사람을 어떻게 옛날 평가하겠어요? 뭘 보고 얘기라니까, 평가하겠어요? 옛날 얘기라니까, 배 박사가 한국 취업 시장의 변화를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현실은 이런 거예요, 하지만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나는 오히려 배 박사가 한국 현실을 전혀 모르고 지금 자꾸 얘기를 한다고 선배님, 같은 거라 할 말이 선배님 없어. 중소기업 서울대 대기업을 브랜드라고 했는데, 지금 안 맞는 전공은 안 뽑아, 얘. 아유, 현실 선배님, 설명하고.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선배님 똑같이 생각해보죠.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왜 선배님 그걸 잘 이해를 못하실까? 그거 예를 들어서 산업공학과 그냥 과도 한정률 줄게요. 저희가 나온 산업공학과, 서울대 산업공학과생이랑 어디 지방에 있는 산업공학과생이 있어요. 둘다 4.0 맞다 4.0 맞았다 쳐요. 근데 지방대에는 뭐 산업공학과 중에 자격증에 좋은 게뭐 물류관리사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따다 쳐요. 선배님이 인사 담당자예요. 누구 뽑으시겠어요? 아니, 지금 좀 이해 못했어.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사 지원자가 두 명, 거기 서류 면접 지원자가 두명 있어요. 한 명은 서울대고 한 명은 지방대예요. 둘다 과도 같아요. 산업공학과. 제가 나온 산업공학과예요. 서울대나 지방대가. 그리고 둘다 평점을 4.0 만점에 4.0 다 만점을 받았다 쳐요. 예시 자체가 엉터리다. 근데 그 지방대가 예시 자체가 공부 열심히 엉터리다. 해가지고 자격증 땄다 칠게요. 자격증, 되게 좋은 자격증. 누구 뽑겠어요? 예시 자체가 엉터리다. 왜 엉터리예요? 그게 엉터리다. 맞는데. 지금 선배님 말하는 아니, 게 예시 그 지방대에서 자체가 뽑는 얘기잖아, 잘못됐어. 지금. 나는 그런 예시로 간게 아니야. 그럼요. 지금은 둘다 취업이 안 돼. 뭘좀 알고 좀 얘기했으면 취업할 선배님 좋겠어. 여기서 취업 안 되는 게 아니라 취업은 하죠. 확률이 떨어지는 것뿐이지. 아니, 그렇진 않아. 지금은 서울대 공대 나와도 취업 안 되는 사람 지금 부지기수로 나오고 있어. 그거 어떻게 설명할래?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렇지. 이건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은 거죠. 지금 취업할 확률을 따져야지. 무슨 지금 아니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우리 우리나라 취업이 안 경제 되는데 그러면 바닥인데 가서 누굴 뭐 하냐 뽑겠어요? 이거. 그러면 대학을 갈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게 서울대 따지면. 공대 안에서도 되게 좀 잘하고 뭐 그래야 지금 취업해 지금 선배님, 여기서 지금 우리 브랜드 얘기하는 게 파워 자체는 지금 없어 한국의 지금 현실이 경제 성장률이 안 좋아가지고 취업 자체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취업의 확률이 더 높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지방대 나오더라도 좀그 사람이 스페셜티가 있고 하면 뽑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왜. 아니야 지금 내가 말한 걸 있잖아 지금 배 박사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다 걸러가지고 네가 이해하기 쉽고 쉬운 쪽으로 다른 논리로 이해를 하고 있다니까. 그만한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내 그러면 제가 이해해 얘기는 볼게요. 그게 아니야, 배 박사.
뭔데요? 그게 아니야. 지금 아까 부산대 얘기하셨잖아요. 부산대 얘기하면서 해외에서 공부해봤자 다 허구다. 왜냐면 해외에서 부산대가 공부해봤자 아니라니까. 뭐. 그분 부산대 나온 적 없어. 무슨 부산에 사신다고 했지. 아 좋아요. 그분이 해외 독일에서 유학하고 왔다면서요. 독일에서 유학하고 왔는데 다 쓸데가 없다면서요. 공부한 게 다 허당이니까. 다라고는 안 했어 그분이. 대체로 이제 옛날보다 가치가 많이. 아니 자꾸 지금 얘기로 또 비약시켜버리는데 나는 다 쓸모없다고 한 적도 없고 아니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다니까. 아니 지금 아니 그 지금 선배님 논지가 뭐냐면 해외 유학 나온 건 의미가 없다. 그분의 말을 들었을 때 그분의 맞죠? 의견은 그 아니 뭐냐 그 정말 필요한 맞잖아요. 경우 아니면은 대체로 이제 대체로 쓸모가 없다 이렇게 간 거지 이제 그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로 쓸모 없다 그거 맞아. 그럼 대체로 쓸모가 없다 이유는 공부하는 게 별 쓸모가 없으니까 그거잖아요. 그냥 완전 쓸모없다 이렇게 나는 얘기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별로 쓸모가 없다 뭐 아 조금 쓸모가 없으니까 이거는 별 차이가 예전, 없고 예전, 해외 유학 갈 필요가 없다 그 얘기 한 거잖아요. 해야 뭐 별로 도움도 안 되니까 취업하는데 맞죠? 아니 그거는 좀 오바고 그건 아니 오바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한테 아까 아니 저를 공격한 얘기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지금 상대적으로 가치가 많이 줄었고 다시 정리할게 그러면은 아니 듣고 싶은 대로 듣지 말고 내용을 좀 있는 대로 들어줬으면 좋겠어 아니 내용이 그거잖아 지금 가치가 떨어졌다. 그래 가치가 예전보다 떨어졌지 쓸모없다고 가치가 예전보다 떨어졌다고 그 같은 말이 되나? 유학을 갈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거잖아요 현재로서는 자기 돈 들여서까지. 아니 그거 맞서지 저한테. 모든 사람의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예전보다 아니, 지금 일반적으로도 그냥 그분의 경험을 봤을 때. 그분의 의견은 그렇지 이제. 그렇죠. 근데 지금 저한테 또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그 이유가 또 하는 게. 지금 뭘 해도 유학 뭘 해도 취업이 안 되니 유학을 갈 필요도 없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저한테. 아니 아니야 서울대 지금 내가 얘기하는 그 부분에 대한 부정은 서울대랑 뭐 연고대 예를 드는 게 지금 한국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한 거고 앞에 모든 걸 그 예로 뒤집자는 건 아니야.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해외 유학을 가는 게 브랜드 전략 때문에 가는 거라고 했잖아요. 좋은 대학을 가든 해외 유학을 가든 브랜드 때문에 간다. 브랜드 때문에. 아무리 똑같은 퀄리티가 있다 하더라도 브랜드가 다르니까. 취업할 확률 높이기 위해서. 아니 그래 브랜드라는 게 어떤 가치잖아. 그렇잖아. 그렇지? 가치잖아. 네. 뭐 네, 경제적으로 그거는 환산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자기 인생을 다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그런데 어떤 뭐, 브랜드가 1억인데 예를 들어 1억이라고 1억의 가치가 있다고 쳐. 그럼 내가 2억을 쓰고 1억의 가치를 얻는 게 그게 합리적인 소비일까? 아 선배님 근데 좀 더 쉽게 말해보죠. 그 경우는 분명히 그건 인정하지? 아니 내가 1년에 뭐 하여튼 뭐 3천만 원 벌 수 있는 사람인데 4년을 시간 뺏기고 그다음에 등록금으로 2억이 날아가고 뭐 브랜드 가치가 그거에 못 미치는 걸 얻었다면 그건 실패한 거 맞지? 그렇지? 인정하지 이거는? 아 그렇게 따지면 저도 실패한 건데 왜냐면 저는 기회비용이 더 크니까요. 아니 근데 나는 저는 대박사 경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 그러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 그건 반박이 뭐가 되냐면 여기서 간과할 점은 자신의 선택의 과정이 더 많아진다는 걸 말하고 싶어요. 왜냐면 해외 유학 갔다 오면 직업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는 건 맞아요. 내가 미국에 살 수도 있고 한국에 올 수도 있고 그거는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산다는 거에 있어서는. 그것도 뭐 굳이 액수를 붙이면은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훨씬 더 많은 액수를 붙일 수 있다고 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제가 쓰겠지. 결혼을 해가지고 애기를 낳았어요. 애기를 낳아가지고 애기한테 제가 들어간 돈 2억인데 애기가 제가 만약에 늙어가지고 애기가 나한테 용돈 줄 게 뭐 1억이다. 해가지고 제가 애기 안 낳을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는 다른 말로 다른 그렇게 그렇게 비교한 건 마찬가지죠. 삶을 이렇게 비교한다는 거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미국 맞잖아요, 합의가 그게. 곧 미국 영주권을 의미한 건 아니거든. 합의만 받고 미국에 정착 못 하고 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그럼 그 경우는 어떻게 되나? 아, 그러니까 그 미국에 경착을 못 하는 게 못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거는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못 하는 사람들을 못하는 사람들의 예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나로서는. 내가 내 이 논의 목적은 배박사를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배박사 유학을 비판하는 것도 아니야. 제발 좀 본인의 경험을 아니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기서 뭐라 저도 유학 온 이유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유함이에요. 근데 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함인 거고 유학 올 때 가장 제가 아까도 문자로 말씀 동기가 가장 중요한데 동기를 해가지고 해가지고 미국을 선택했어요. 뭐 유학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선배님 좀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 떨어진 게 더 많을 테니까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삶을 더 내가 다른 삶을 살보라고 보고 싶다라는 도전일 수도 있고, 그건 여러 가지 동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냥 경제적 가치라고만 따져보죠. 그냥 쉽게 생각해서 뭐 리턴이 더 많으니까, 인풋보다는 리턴이 많으니까 그렇게 했을 때라도, 이제 제가 뭐 그 박사는 좀 예외인데 학사로 그냥 가정을 학사 학부 과정. 우리나라 학부 과정이 학비가 한 학기당 한 600-700만 원 하죠. 그 뭐 사립대 뭐 같은 적게 경우는. 뭐 하면 막 500 정도 되는 것 같고, 뭐 많은 경우 공대나 좀 뭐 돈 많이 드는 데는 한 6,700도 가는 것 같다. 응. 네, 좋아요. 그러면 6,700이면은 장학금 안 받으면 1년에 1,200 그냥 날아가는 거잖아요. 장학금으로. 아니, 학비로. 뭐 그건 이제 학비로 한 학기당 한 1,000만 원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두 배 조금 넘는 것 같아요. 근데 생활비는 뭐 미국 각지마다 다른데 서울에 사는 거랑 비슷하게 든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제 등록금으로 했을 때 한 4천만 원 더 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미국이. 우리나라는 졸업할 때까지 600만 원씩 들으면 4,800 드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졸업할 때까지 한 8천 좀 넘게 드니까 4천만 원 더 드는 거, 4천만 원. 미국에서 생활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4천만 원을 이제 회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남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걸 선배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할 때 확률 곱하기 기대값이잖아요. 그러니까 확률 곱하기 내가 받을 돈 해가지고 기대값 산출하잖아요. 근데 해외에 있으면은 적어도 서류 통과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건 맞아요. 한국에 비해서는. 취업하기는 다 어렵겠지만 취업하는 사람이 적어져서 뭐 확률은 작아지겠지만, 적어도 그 면접이라네. 그 서류를 통과할 확률은 높아지는 건 맞아요. 대체적인 경우로 봤을 때. 그 선배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브랜드 가치도 높으니까. 영어도 잘하고. 그렇게 따지면 4천만 원 회복하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아요. 더 좋은 기업 갈 테니까. 일반적인 경우로 봤을 때. 아닌데. 나는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럼 배박사가 잘해서 그런 거고, 대다수는. 아니, 선배님, 그러니까 제가 대사하고 그렇죠. 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제가 말하는 석사에도 맞지만, 걔는 솔직히 석사를 여기서 했는데, 학부는 우리나라 진짜 이상한 데에서 학부를 했어요. 내가 들어보지도 못한 학교에서. 근데 우리 학교를 어떻게 GRE 잘 봐서 석사로 왔어요. 그리고 나는 배박사가 있는 좋은 학교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지금 그냥 뭐냐, 그냥 뭐 학교 간판만 보고 뭐 시덥지 않은 전공하러 유학 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간판도 없는데 저번에 여학생 같이 별 학교 이름도 없는데 이제 그냥 무조건 영국 유학이다 해가지고 가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 아까 뭐 저는 거기서 그런 거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이 논의에 갖다 붙일 논거가 안 되지. 아, 제 생각에 경고격차라는 그거는 논의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고격차라는 게 엄연히 있는 상황에서 그게 무슨 그 합리적인 소비자 판단이 이루어질 수가 있냐? 아, 제 생각엔 그건 그거 같아요. 왜냐면은 솔직히 그 사람들도 알 거예요. 취업하기 쉽지 않겠다, 그런 학교 나와서. 그 사람들이 안다고? 아니, 몰라. 전혀 몰라. 배박사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 유학을 오려면은 적어도 자신이 유학원을 통해서 준비하든,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유학을 준비하는데, 적어도 학교 랭킹은 보고 가요. 아니, 그렇진 않아. 내가 여기서 유학 간 사람 학교 랭킹을 모르는데 사람, 어떻게 학교 이름을 알겠어요? 랭킹이고 뭐고 가네. 그 현지 학교만 나오면은 다 취업되는 줄 알고 가는 사람 되게 많아. 그거는 사교육 시장에 직접 일하면서 1년에도 수백 명을 만나는 나한테다가 뭐냐, 뭐 배박사의 그런, 그리고 엘리트 집단의 예를 자꾸 들 건 아닌 것 같아. 그거는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일리가 있냐면, 여기서 제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말씀드리시는데, 다 틀렸지. 이거는 솔직하게 다 틀렸지. 뭘 반 맞고 반 아니요, 선배님 말씀 반 맞고 반 틀렸는데, 뭐냐면은 지원할 때쯤 돼서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미국 학교를 나오면은 현지 취업할 거야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그건 인정해. 인정. 되게 많아. 인정. 여기 지방 가면은 서울에는 좀 똑똑한지 모르겠는데, 지방 사람은 그런 사람 되게
되게 많아. 아마 어렸을 때는 나도 그랬을 걸. 유학 간다 그러면은 막 어? 그 집에 돈 있었으면 아주 나 돈 퍼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학 갔을 걸. 나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그거 인정하는데 거. 여기서 또 제가 인정 못할 건 뭐냐면은 그 미국을 유학을 준비할 때 그 취업하는 거는 아는데 어떻게 취업했는지 알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봐요. 저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아, 그렇지 않아. 내가 아는 대부분의 경우는 아니야. 그리고 내가 내가 갖고 있는 모집단이 훨씬 많커. 대박사 갖고 있는 것보다. 아마 유학 갔다 온 졸업생들 중심으로 따지면은 내가 아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걸. 제 생각에는 선배님의 네트워크랑 저의 네트워크가 뭐 어떻게 오버랩될지 모르겠는데 만약 박사를 하고 일단 공부해서 오버랩될 거고 취업을 모집하면은 현지 준비 중인 사람이고 나는 졸업한 사람들 위주로 알고 있다는 거고. 제 생각에 제가 아는 선후배들도 많으니까 오버랩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버랩 된다면은 박사를 받고 그냥 공대 같은 전공 나왔는데 취업 못했다 그러면은 교수직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취업을 못했다는 한 가지 표현이고 별 시도 없지 않은 직장 가게 된 사람도 많아. 그런 뭐 의미가 없잖아. 아 근데 만약에 별 시도 없는 직장 갔다라는 거는 제가 아는 경우에서 첫 번째로는 이제 자신이 창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도 없지 않을 수도 있죠. 뭐 간판이 뭐 아 한국에서의 창업자에 내가 확신하는데 그냥 정말 회사 다니기 싫은 사람을 일부를 제외하고는 95%는 있잖아. 직장이 못 가거나 직장이 좋지 못해가지고 창업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네. 제 생각에는 몰라요. 선배님의 그 아는 분이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는 학교는 뭐 제가 아는 사람들은 뭐 랭킹 1위에서 한 15위 사이에 다 있으니까 그렇게 나온 학교에 있는 선배 후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회를 하니까요. 학회 가면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선배님의 학회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학회는 정말 학회거든요. 우리 말하는 한국 뭐 토목학회 그런 거 좀 학회니까 그런데 가서 만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네 선배님처럼 말하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유학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이고 대부분의 경우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벌써 말에 무슨 일이 발생하는 여기서 일반적이라고 하나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확실히 미국 유학 갔다 오면은 한국에 있는 대학 어디 나온 것보다 영어 잘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름 인정받는다는 건 맞아요. 그건 제가 자신하게 말 그것도 자신하게 내가 부정하고 싶다. 미안한데 배박사 같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유학 갔다 왔는데 영어 실력이 나보다 한참 아래인 사람을 훨씬 많이 만났어 나는.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근데 서류에서는 그거는 다 인터뷰에서 뽀록이 나더라도 서류는 통과하겠죠. 어쨌든 영어 실력은 아니지 그게. 그거는 근데 선배님 제가 아니지. 말씀드렸다시피 취업에서 가장 관건은 서류를 통과하는 거예요. 글쎄 모르겠다. 서류라도 통과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 사람들이. 왜냐면은 서류에 제가 뭐 선배님 저랑 뭐 인터뷰를 하나요 뭐 대화를 하나요 그냥 학교 명만 보고 학교 명이랑 학교 위치만 보고 결정하는데. 글쎄 모르겠다. 취업 못하고 시덥지 않은 직장 간 사람도 너무 많아가지고 아마 인터뷰를 할 때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되게 크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인터뷰가 가장 커. 그러니까 인터뷰 코칭을 받든지 자신이 알아서 말을 잘하든지 해야지. 그거는 그 사람의 개인 몫이죠. 학교 유학의 몫은 아니라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일반적인 유학의 경우라는 게 나는 상위 되면 얘기하는 게 아니야. 뭐 하이델 나왔다 할지라도 하이델 나왔다 할지라도 미국에는 되게 많아. 미국에는 어떤 하이델 뭐 저는 제가 모르는 하이델 나왔다 할지라도 한국의 기업 지원했을 때 뭐 삼성 같은 데는 다 아니까 삼성 안 통하다 할지라도 다른 기업은 충분히 이제는 서류에서는 인터뷰에서는 뽀록 나겠지만 서류에서는 얘는 영어 잘한다라고 해서 먹고 들어가요. 아니 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 여기 현직 여기 인사 채용 담당자도 많이 알고 있거든. 주로 현대계통이 많지만은 뭐 컬리지부터 해가지고 그냥 평균만 4년제 되는 아예 쳐주지도 않는 경우도 있어. 그럼 무조건 먹고 뭐, 들어간다고? 선배님의 그 샘플군이랑 제가 아는 샘플군은 그러니까 1등부터 뭐 이렇게 좀 많은 데인데 선배님 샘플을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예 중소기업은 모를 수도 있죠. 아니 그렇지 않아. 대기업도 별 시도 없지 않은 대학을 유학 갔다 와도 안 쳐줘.
그거는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네. 그리고 아니, 배 박사가 주장하는 거는 그게 언제적 얘기냐면은 한 10년 전인 걸로 기억이 나네. 아니요, 지금 제가 지금 막 구직활동하면서 인사동료들 만나고 있는데 무슨 배 말씀이세요? 배 박사가 하고 있는 대학들은 상위 대학이잖아. 내가 얘기하는 거는 중위권, 하위권 대학이라고. 아니요, 제가 인사동료들 만나가지고 저희 학교 말고 다른 학교 나오면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물어보는데. 모르겠다. 그 회사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네. 아니 우리 안 했으면 학교에 좋겠어. 취업 몇 개 회사 안 했지만 가지고. 삼성, 포스코, 롯데 뭐 약간 별의별 회사들 다 와요. 그래 물어보면 다, 저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학교 말고 다른 학교는 왜 그 항상 우리 학교는 이제 인사 담당자 직접 오거든요. 한국에서 와가지고 취업 설명을 해요. 한 10명 정도 모아놓고 그때 항상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 왜 다른 학교는 안 가냐고. 그러면 좋은 말 이렇게 해야죠. 우리 학교는 관심 학교라서 이렇게 온다. 알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은 다른 학교는 왜 관심 학교가 안 됐습니까? 다른 학교에서는 뭐 이렇게 불이익이 있습니까? 뭐 그런 건 아니다. 그러면은 다른 학교 내가 다른 학교 나온 사람들도 많이 취업했습니까? 물어보면은 취업했다. 그거에 대한 신뢰를 알 수 있습니까? 신뢰는 우리가 인터뷰한 걸 되게 많이 갖고 있다. 그렇게 해서 다 물어보니까요. 많이 취업했다라는 말이 그 대학 나와가지고 압도적으로 그 뭐 국내 학교보다 유리하게 취업했다라는 말인지 아 그게 뭐냐면은 많이 그렇게 떨어지고 이해하시면 그 일부가 아, 들어간 게 많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해외 취업하는 티오는 되게 적어요. 솔직히 해외 몇 명 안 뽑아가지고